네, 안녕하세요. 용 박사입니다. 클라우드들이 점점 유료화가 되고 있는데요. 기어이 어저께는 제가 어도비 클라우드마저 서비스 중단 같은 뉘앙스 같이 제가 들렸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유료로 구독해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라도 시놀로지 나스를 쓰고 계신다면 추가 비용 없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내 나스로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놀로지 나스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일 텐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없었습니다. 네, 시놀로지 포토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처음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패키지 센터에 가서 쭉 내리다 보면 시놀로지 포토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하라고 떴는데 이게 처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설치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설치했습니다. 이걸 먼저 설치하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야 됩니다. 네, 시놀로지 나스에 시놀로지 포트를 설치하셨다면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와서 앱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이건 저희 아들들이 쓰다 버린 갤럭시입니다. 시놀로지만 검색해도 포토가 맨 위에 뜹니다. 보시면 시놀로지 포토스 맨 위에 뜨는 거 보이시죠? 이걸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옵니다. 아이콘 모양 잘 확인하시고요. 이 앱을 설치해 줍니다. 네, 설치가 다 됐으면 열기를 눌러 볼게요. 시놀로지 포토라고 해서 뜨고요. 이거 뭐 개인정보 문제는 수락하고 로그인 여기가 있는데 퀵커넥트 아이디 이거 아마 시놀로지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퀵커넥트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계정은 본인 계정 있으시면 본인 계정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백업용으로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새로운 계정 만드는 건 시놀로지 나스에서 제어판에 들어가시면 사용자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용자 추가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 관리를 하시면 돼요. 로그인 정보가 틀리면 로그인이 안 됩니다. 계정 또는 패스워드가 올바른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돼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 백업 활성화 요 단추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사진 백업 활성화 그러면 허용. 백그라운드에서 백업한다는 알림이고요.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중지. 그래야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백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중지 메뉴를 선택하고요. 백업 규칙. 새 사진만 백업을 하시면 지금 이후에 찍는 사진만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 백업을 선택해 주시면 원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까지 백업이 됩니다. 그리고 백업 경로, 이건 뭐 백업 잡아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와이파이일 때만 백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로도 백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와이파이 전용이 켜져 있으면 와이파이 연결이 돼 있을 때만 백업 작업을 하고요. 이거를 끄시면 5G나 LTE일 때도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이신 분들은 이걸 끄셔도 되고 무제한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와이파이 전용을 켜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만 할 거면 요걸 체크하시면 되는데 사진만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동영상까지 같이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충전 시에만은 충전 단자가 꽂혀 있을 때만 백업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백업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은 충전 시에만 와이파이와 충전 시에만 켜져 있으면 거의 집에서 이제 잠들 때 그때 아마 백업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파일 건너뛰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맨 위에 가시면 여기에 완료됨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터치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됨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동안 찍어서 백업에 올려둔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희 강아지랑 찍은 사진도 있고 뭐 그러네요. 여기 자세히 탭에 가시면 자 아래쪽에 여기 자세히 탭에 보시면 눌러볼게요. 한번 자 지금 백업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항목 한 개가 남아 있으면서 지금 진행 표시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네, 사진 백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메모리 용량이 꽉 차가지고 스마트폰을 좀 비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 백업 활성화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집중 백업 활성화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창이 요 메뉴에서 저희 와이프 거 같은 경우에는 1700장이 남았습니다 하면서 계속 백업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집중 백업으로 해서도 이렇게 진행이 잘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유를 좀 가지시고 며칠 정도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백업이 끝나긴 합니다. 그리고 사진 백업 완료, 여기 보시면 장치 저장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간 확보 버튼을 누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지우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시놀로지 NAS로 올라간 파일들을 핸드폰에서 지우는 겁니다. 그럼 핸드폰에서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핸드폰에 못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봤던 우리 여기 앞에 있던 요 사진 탭, 사진 탭에 가서 누르시면 그동안 찍었던 사진과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꼭 저장하지 않더라도 내 NAS, 내 시놀로지 NAS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신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